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음악생활 하늘쌤학교 네 번째 시간 저희 함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잘 듣고 우리 같이 한번 잘 해봐요. 그렇죠? 오늘 노래 바꿨어요. 우리 여러분하고 앞으로 만날 시간이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아서 우리가 헬로우송 한번 새로운 걸로 해봤어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3 친구도 알 수도 있고, 고3 친구도 아마 안 듣고 이번에 고2, 고1 친구들만 들을 거니까 잘 듣고 한번 불러봐 주세요. 노래가 오블라디 오블라다의 노래 그 노래인데 비틀즈가 부른 노래인데 선생님 조금 바꿔서 불러봤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 노래 들을 때는 선생님하고 같이 랄랄라 하면서 그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불러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몸을 좀 풀어줄 건데 이 동작이 여기 이렇게 여기 여성 연대에서 우리 몸을 풀수 있는 틈틈 스트레칭이라는 건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시원해요? 시원하죠? 응? 오늘은 노래 만들기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할 건데, 자, call and response 구조를 활용해서 가사 만들기 이거 해봤어요. 그래서 콜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답, response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질문이나 가정 형태의 질문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뭐뭐인가, 뭐뭐 할까, 뭐뭐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다음 대답으로 이제 뒷부분을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뭐뭐이다, 뭐뭐 해야지, 뭐뭐 할 거야. 그렇게 한 줄의 어떤 가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선생님은 네개 질문으로 오늘 해볼 건데 그한 질문 안에는 7단어 아래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는데 친구들은 다른 걸로 자기 걸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오늘 내게 정말 많은 돈이 생기면 6단어로 하나 질문을 완성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이렇게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이렇게 7단어네요. 7단어. 자, 그리고 내가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된다면. 이렇게 5단어. 이런 질문도 해봤고. 다 자기가 궁금한 질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질문으로 이렇게 구성해 보는 거예요. 또 이번엔 내가 사온 복권이 당첨된다. 4단어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만들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해야겠죠. 대답도 7단어 아래로 이하로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산 비행기로 음식을 나눠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질문에 대한 이렇게 매치가 되는 대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걱정도 없이 용감하게 살 거야. 5단어. 지나간 시간 후회 없도록 더잘살 거야. 7단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멋지게 써야지. 6단어.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선생님하고 다르게 아니면은 비슷하게 만들어도 괜찮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진 질문 대답으로 노래 한 줄을 이렇게 완성해요. 질문하고 첫 번째 1번, 2번, 1번 질문, 1번 대답으로 노래의 첫 줄. 그러니까 1절이 되는 거예요. 노래 질문 2와 대답 2로 노래의 두 번째 줄. 그러니까 2절. 그리고 질문 3과 대답 3으로 노래의 3절. 질문 4와 대답 4로 노래의 4절. 마지막 절. 이렇게 해서 4절로 노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문장을 단어로 구성하고 그거를 한 줄의 문장으로 완성하는 형식으로 네 번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비트랩 형식으로 구성된 노래. 그거는 이제 마디 4개 그리고 박 16박에 맞춰서 음따 음따 이 리듬에 맞게 선생님이 만드는 노래, 여러분이 만드는 노래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은 음따 음따인데 선생님은 이걸 옆에서 다른 분이 해주고요. 여러분 음따 음따 요거를 녹음해서 요 음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따 음따 네번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늘 내게 정말 많은 돈이 생기면 내가 산 비행기로 음식을 나눠줄 거야.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스트레스도 걱정도 없이 용감하게 살 거야. 내가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된다면 지나간 시간 후회 없도록 더잘살 거야. 내가 사온 복권이 당첨된다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멋지게 써야지. 오케이. 이렇게 비트랩 형식으로 노래 불러봤어요. 요번에 이 형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멜로디로 구성된 노래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마디 똑같고 가사 똑같고 박도 16박 똑같은데 코드만 C, G, F 이렇게 네세개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이세개 코드에 맞춰서 여러분이 무슨 멜로디든 넣어도 돼요. 선생님은 낮은 도, 높은 도 음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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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오늘은 내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음으로 하고 이 3, 1, 2마디를 부르고 3, 4마디는 자유롭게 불러보는 걸로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주하고 노래는 다른 분이 도와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래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도 만든 가사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번 이렇게 박자하고 들어갈게요. 들을만하죠?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본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노래예요. 오늘 여러분이 노래 들어봤던 것처럼 선생님도 여러분하고 같이 노래를 해봐서 재미있었고 여러분도 재미있게 잘 만들어 봤기를 기대할게요. 이제 마지막 노래하고 다음 주에 만날 텐데 이제 우리가 두번 정도 더 만날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두 번까지 여러분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잘 집에서 있고 곧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리. 아마도 한 주간 너무나 길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리. 주에 만나요.